참배수님. 참배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반장과 구작가예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즌2를 맞이해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복자 수리 방송을 또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늘보기 자매님, 이제 고작가님과 이제 간반장이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자매님 옆에서 다 할 거고, 저는 옆에서 궁금한 거,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관하는 가족으로 이렇게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묵주팔찌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매님이 이제 메인으로 나가고, 저는 옆에서 수다만 떨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네. Let's go. 좀 성상이나 묵주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나름의 사연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건 이렇게 아 성상 이거 혹시 너무 아끼는 성상인데 이런 묵주 되게 소중한 묵주인데 뭐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세요. 아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이 조각이고 또 이제 부업처럼 이제 묵주를 만들고 있어서 부업이라고 하기보단 생계는 네. 거의 묵주라고 있죠. 맞아요. 자매님께서 예전에 저희 이제 수도원 성상도 많이 고쳐주시고 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성모상님께 페인트 칠하다가 이제 다 망쳐놨던 거 다 복원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성모님 자매님이 만드신 건데 보면 여기 금이 가 있어요. 이렇게 금 가 있는데 이렇게 아 이게 귀중한 작품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판매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다쳤다 해서 네. 이제 저한테 다시 의뢰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갖고 계신 묵주나 성상이나 너무 소중한데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수리하고 싶으실 때 이제 네. 그럼 이런 방법들을 좀 이렇게 혼자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네, 보면서 네. 이제. 하실 만한 것들은 하실 수도 있고 좀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의뢰하시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리하는 거 보여드리고 이제 사연 올려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읽어보고 네네. 같이 방송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네. 이 영상 여기 밑에다가 자매님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이제 선점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리하는 방송 이제 컨텐츠로 활용도 하고 또 소중한 거 다시 이제 이렇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한번 수리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가장 아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들면서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어렵게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막 원본이 와장창 부서지기도 했고 많은 사연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아끼는 작품이고 또 가장 많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장해 주고 계신 작품인데 이제 이런 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아이고. 이제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금도 많이 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네, 금이, 구멍도 났고 금이 이렇게 쫙 갔어요. 네. 어이구 이게 벌어졌네. 네. 벌어지고 지금 여기 앞에도 보면 지금 여기 네. 이렇게 실금이 이렇게 거기 깨졌어요. 네. 네 깨지고 진짜 선모님하고 아기수님 이 얼굴 부분이 이렇게 잘리니까 저 너무 속상하죠. 여기 뒤에 아이 부분은 완전히 네, 떨어져 나왔는데 구멍이 났어요. 자, 이게 이거를, 복원이 된다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너무 이제 성상 수리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저는 요 최대한 좀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다 보면 처음부터는 안 되시겠지만 보다 보면 아 우리 집 성상이 살짝 좀 흠집이 생겼는데 뭐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좀 혼자 수리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못해요. 근데 이렇게는 이제 조각을 할 정도의 수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때우고 다듬고 이제 칠은 바꿀 거예요. 아, 이제 흰색에서는 이거를
그 수리한 티를 안 낼 방법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칠을 할 거기 때 아예 하얀색 칠이나 똑같은 미색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색으로 칠하는 그래서 이제 컨셉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네. 일단 집에 갖고 계신 본드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는 또 네. 쉽게 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501 본드고 401 본드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본드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401 본드예요. 401 본드가 좀 천천히 굳으면서 강력하게 굳는 거라서 이렇게 바르는 동안에 시간도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붙였을 때 정확하게 이제 강하게 붙는 본드가 이제 제일 좋은 게 401이거든요. 요게 뭘까요? 물티슈. 물티슈 쓰고. 남았잖아요. 이제 물티슈 쓰면 그냥 버리시는데 요거를 이렇게 성상 수리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아, 물티슈로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길이만큼 자르시고요. 네. 요거로 요 뒤를 받쳐줄 거예요. 이렇게. 손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젓가락이라든지 네. 좀 이렇게 긴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붓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막혔습니다. 네. 네, 보시면 여기 막혔어요. 티가 이제 살짝 네. 이제 아예 뻥 뚫렸던 게 막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밖에서 이제 발라서 떼어줄 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머리, 네. 우리가 마음 아팠던 이 머리, 얼굴 이렇게 맞는 부분이에요. 지금 되게 잘 딱 맞죠? 이대로 네. 붙일게요. 네. 그래서 요 두 개가 만나는 면 중에 한 곳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쪽이 더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묻히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그 절단된 면을 따라서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다음에를 요때 잘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501 본드를 안 써봐서 401 같은 경우는 살짝 그 시간 텀이 있어서 이걸 맞출 수 있는데 501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 방에 잘 맞았어요. 이렇게 좀 눌러주고 있으면 이런 거는 또 그 물티슈 쓰고 나 한번 썼던 것들 재활용해 주셔도 돼요. 금방 붙네. 네, 이 물기가 있어요. 얘가 말랐으면 싹 닦이는데 물기가 있어서 그래. 본드에 물이 닿으면 바로 굳어버려요. 이렇게 좀 새어 나오는 부분들은 빠르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칠을 할 거라서 그렇게 막 티 안 나고 뭐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 틈이 좀 벌어졌어요.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밑에서부터 벌어진 거라 얘는 그냥 떼우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네. 이제 어쨌든 그냥 둘 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눌러보면 깨질 것 같아요. 네, 그 나중에 이걸 떼우긴 할 건데 혹시 본드로 해서 좀 더 튼튼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면 본드를 이렇게 사이사이 집어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표면이 지저분해져요. 그거는 이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려면 주사바늘 같은 거에다 본드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런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메꿔주시면 돼요. 그 실리콘 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이렇게 겉에만 발라지는 게 아니라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천을 대놨잖아요. 그래서 네. 발라도 이제 밑으로 빠지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런 그 방처럼 이제 그쵸. 빠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나무 젓가락은 충분히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어이구 고성형. 요거는 약간 조각적인 부분이라서 이제
보통 분들은 뭐 어려우시면 굳이 시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말리고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1차 끝! 끝!